안녕하세요. 오늘은 집 떠나는 대여대불 소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드라마 버전 대여대불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인데요. 대여대불은 2월 28일 기준으로 넷플릭스에서 내려가게 됩니다. 2015년 4월 10일을 시작으로 큰 사랑은 아니었어도 충분히 매니아층을 구성했고 내용면에서도 뛰어난 드라마입니다. 기존 ABC가 제작했었던 마블 드라마 에이전트 오브 실드나 에이전트 카터와 다르게 성인 등급으로 만들어졌으며 어두운 분위기 속에서 나오는 폭력적인 장면이 매력이 있었죠. 메타크리틱 스코어 점수 75점, 유저 점수 5.9점대를 유지 중이며 로튼토마토 신선도는 무려 99%, 관객 점수는 92%나 기록했습니다. 이런 대여대불이 왜 넷플릭스를 떠나게 될까요? 우선 이 드라마는 미국 6대 지상파 방송국 중 하나인 ABC와 마블 텔레비전에서 공동 제작하여 넷플릭스에서 제공되는 드라마였습니다. 즉 넷플릭스에서 만든 드라마는 아니었던 거죠. 좀 더 이 이야기를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자면 대여대불이 드라마로 나오기 전에 원래 영화로 개봉되었었는데 당시 판권을 소유하고 있던 20세기 폭스에서 대여대불과 일렉트라 영화를 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영화의 리부트에 차질이 생겨 리부트를 하지 못하였고 2012년 10월에 다시 마블 스튜디오로 대여대불의 판권이 돌아오게 됩니다. 마블에서 공동 제작한 대여대불 드라마지만 마블 스튜디오가 아닌 사나이 부서인 마블 텔레비전에서 제작하였었고 같은 마블 시리즈가 맞는지 싶을 정도로 MCU와의 관계를 찾아보기가 힘든데 세계관만큼은 MCU와 똑같이 공유한다고 하죠. 디즈니 플러스의 마블 드라마가 여러 마블 히어로가 등장하고 언급되는 거에 비해 대여대불 드라마에서의 MCU 흔적은 대여대불 세계관에 있는 어벤져스 타워, 아이언맨을 언급하는 듯한 강철 슈트, 토르의 마법 망치, 캡틴 아메리카에 대한 언급과 닥터 스트레인지가 일했던 병원 정도입니다. 그렇게 같은 식구인 듯 아닌 듯 독자적인 세계관을 펼치던 대여대불은 인기와 흥행을 거머쥐며 무수히 많은 다음 시리즈들이 나오는데요. 대여대불 시즌1에서 3까지 나왔으며 제시카 존스도 시즌1에서 3까지, 루크 케이지 시즌1-2, 아이언 피스트 시즌1-2, 퍼니셔 시즌1-2, 그리고 대여대불, 제시카 존스, 루크 케이지, 아이언 피스트가 팀을 이루게 되는 디펜더스까지 나오게 되는데 이후 대여대불 시즌4, 루크 케이지와 아이언 피스트 시즌3 등등이 제작 취소가 되었고 대여대불에 비해 다른 작품들의 흥행과 재미가 좋지 않았죠. 너 때문이야 이씨. 마블과 넷플릭스와의 시리즈 종영 이후 2년간은 MCU에서 볼 수 없다라는 계약이 있었고 2년이 지나 마블 스튜디오에서 넷플릭스 마블 캐릭터의 판권을 되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또한 공동 제작을 하였던 마블 텔레비전이 디즈니 플러스 런칭 이후 부서가 사라지게 되어서 자연스럽게 드라마 제작 권한이 마블 텔레비전에서 마블 스튜디오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블은 이 작품들이 디즈니 플러스로 넘어오게 되어도 다음 시리즈를 이어나갈 계획은 없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2021년 12월 6일 케빈 파이기의 인터뷰를 통해 MCU에 복귀하는 것이 공식화되었고 실제로 스파이더맨 3 노웨이홈의 찰리 쿡스가 연기하는 대여대불이 그대로 나왔으며 디즈니 플러스 호크아이 드라마에서 빈센트 도노프리오가 맡은 킹핀도 그대로 등장하였죠. 이렇게 두 캐릭터는 MCU 복귀를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었는데 루크 케이지나 제시카 존스, 아이언 피스트, 퍼니셔는 MCU에 그대로 다시 나오게 될지는 아직 확정된 얘기가 없으며 인기 캐릭터가 아니었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넷플릭스에서 대여대불과 마찬가지로 루크 케이지, 제시카 존스, 아이언 피스트, 퍼니셔, 디펜더스 시리즈 등등도 2월 28일에 내려갈 예정이니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얼른 넷플릭스에서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못 봐도 나중에 디즈니 플러스에서 스트리밍 되겠지만 이것 또한 확실시된 게 아니라 미리 봐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넷플릭스 떠나는 디펜더스들에 대해 알아보았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